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양재까지 무슨 일이냐. 아,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 않습니까? 검은 옷 입었다가 진짜 죽을 뻔. 아, 뜨거워. 그래서 아, 요즘 또 날도 덥고 해서 좀 몸보신을 해야 돼요. 또 이제 곧 있으면 복날이고 저희가 또 감사하게도 광고를 받았어요. 여기 양재역에 있는 삼산회관이고요. 오늘 또 가서 한번 좁혀 좁혀공사. 웃기지 내가 밀고 그만 좀 좁혀라. 아예 다른 맛인데? 세상에 이런 맛 있죠? Let me try. 이게 김치 올려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아니 이거 먹으니까 술 한잔 할까 그럼? 아, 안 되겠다. 술 한 병 먹어. 한꼬배. 아, 큰일 났네. 다네. 아우. 저희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여기 대관한 게 아니고요. 저희가 딱 들어왔을 때마다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 여기가 이제 직장인분들이 이제 다 가셔가지고 다행히 저희만 아늑하게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아까 밖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11시부터 1시까지 타임 이벤트 이런 거 하더라고. 그래서 1시까지가 진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저녁 때 술 드시러 오시는 분들 많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 지금 보면 엄청 많이 시켰거든요. 여기가 원래는 그 돼지김치구이로 유명한 집이야. 저희가 이제 맛집 같은 거 식당에 네. 질차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킵해놨다가 이제 김상이랑 회의할 때 꺼내려고 했는데 회장이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네, 예전에 여기 찍으러 오자고 한적 있어. 근데 그때는 돼지김치구이였는데 오늘은 김치 닭갈비. 공날 아닙니까? 뭘? 아, 미안하다. 전 너무 더러웠죠. 저희가 그래서 오늘 좀 많이 시켰거든요. 김치 닭갈비, 돼지김치찌개 이거 두 개가 메인이죠? 그리고 옛날 계란말이, 셀프 주먹밥, 옥수수전에 돈까츠볼, 김치말이 국수까지. 사리도 치즈사리랑 우동사리 했고. 진짜 많다, 근데. 요걸 주시더라고. 이 3분 지나면 먹어라. 야, 모래시계. 내가 너 사랑하면 안 되냐. 정인수 씨. 그거는 악마를 모았다잖아. 우리가 딴 데 가면 이거 퍼먹거든요? 근데 제가 인스타 같은 데서 봤는데 기똥차게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딥해야 멋있더라고. 김치 닭갈비랑 같이 시뻘건 양념에 푹 찍어가지고 입에 싹 넣으면 막 바닥에서 막 미래가 막 나는 윤미래 이러면서 막. 뭐야, 오늘 강재천 같아. 언제 먹어요? 아, 잠시만요.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요거만 한 번만 찍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KBS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님 부를 거면 느껴지겠어요. 이거 그거 같아. 나가사키 온천에서 반식욕하네. 나가사키 온천이 있어요? 없어요? 뭐 하나쯤 있지 않을까? 맛있게 드세요. 오! 뭐야, 맛있어. 와.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어서 그거까지 하고 이제 앞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김치랑 김치 닭갈비니까 김치랑 같이 먹어야 돼요. 깻잎을 준비해 주세요. 올리고 김치 올리고. 아, 뜨거. 저기 할 줄 알았다. 뜨거. 아니 내가 방금 김치를 먹어봤는데 김치 자체가 엄청 맛있어. 맞아. 이 김치가 100일 숙성한 김치래요. 아. 뭐야? 저 깻잎 먹고 리뷰할 거니까 혼자만 얘기하세요. 이게 100일 숙성한 김치라고 합니다. 뭐 언제 얘기하실 거예요? 기다려봐, 이씨. 뭐 광고 그만 써놔도 소진만 안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먹어본 이런 양념 닭갈비 중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오씨, 맛있을 수 있지. 이거 박경범의 최상급 표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최상급이 엄청 세분화돼 있어. 제가 최근에 먹어본 간장 양념 돼지 중에 제가 최근에 먹어본 고추장 양념 돼지 중에 그렇게 해야 여러 번 써먹을 수 있어. 아, 근데 맛있어. 여기 넣는 김치가 너무 시거나 보통 집에서 우리가 하면 그 맛이 안 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근데 이거는 딱 처음에 먹잖아. 달콤한 약간 감칠맛 나는 양념이 오면서 김치 양념이 후석 타러 따다가요. 보던 만화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때렸는데 후석 타고 오는 그런 공격이 있어. 아, 타다닥. 그래서 이제 맞는 놈이 생각보다 괜찮군 하다가 다음 공격을 하려는데 갑자기 이러면서 쓰러지잖아. 아, 이게 지금 먹어보면 달달하잖아. 근데 이게 과일이랑 채소 같은 걸로 만든 자연의 단맛이래요. 그래서 적당히 달고 맛있어요. 그렇게 안 맵네, 그리고. 근데 여기다 과일값도 비싼데 비싼 걸로 다 만드신다. 요거 살짝 이렇게 찍어서 여기에 김치 올려가지고 먹으면 기똥 사겠다. 아니, 들려보죠. 김치 꼭 올려야 돼. 더 뜨겁다 하겠지. 먹어봐. 맛있죠? 고구마가 생고구마가 아니고 약간 고구마 튀김 같은 게 들어가는 거라 그랬거든?
고구마 튀김요? 아예 다른 맛인데? 아, 세상에 이런 말 있죠. Let me try.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생고구마 넣었을 때는 맛이 아예 다르네. 고구마 맛탕 빨간 맛이다. 그치? 아예 많이 달라. 야, 맛있겠다. 살짝 익게 두고 계란말이 좀 먹어봐도 됩니까? 아, 계란말이 먹어야죠. 진짜 레알 퓨어한 계란말이다. 옛말에 또 그런 말이 있죠. Simple is the best. 근데 약간 일본식 약간 그런 계란말이 같아. 약간 계란말이 그 자체. 이거 지금 이제 늘어진다. 끝났다, 이거. 제 예전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부농 아닙니까? 공달의 원기를 좀 모아가지고 가정에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죠. 네. 뭐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새끼야 뭐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 어쨌든 집안일도 좀 하고 하는 거지.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는 같이 먹어야 된다.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원기 같이 있어야 돼. 집안일 같이 해야지. 가서 본다. 아, 내 와이프가 엄청 좋아하겠다. 저는 이거 그냥 제 직계종속 다 좋아할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제 직계종속 최위층에 박혁거세 선생님 계시거든요? 좋아하십니다. 장담합니다. 치즈 맛있다. 아, 치즈랑 잘 어울리는. 원래 기본에 있던 살짝 매콤한 양념과 달달한 만큼 환상 콜라보레이션. 맛있게 먹는 방법대로 나도 다시 한번 해먹을게. 닭갈비 올리고 김치 올리고 옥수수 올리고 마요네즈 올리고 맛있겠다. 생로병사의 비밀 보면은 진짜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이런 표정을 먹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우동사를 시켰거든요. 아, 지쳐서 이것만 먹고 찍을게요, 제발요. 현장을 봅니까? 아니, 이거 먹으니까 3시 아직 안 됐는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3시 전에 먹는 술은 술이 아니다. 어, 그래요? 아, 그런 말이 술 한잔 할까, 그럼? 아, 맛있는 술 먹자, 맛있는 술. 여기 또 하이볼이 유명하다 해가지고. 하이볼? 네, 제가 또 하이스쿨 다 졸업했잖아요. 하이볼로 가야죠. 매실 하이볼, 석류 하이볼 있어. 뭐 먹을 거야? 전 아무래도 매실로 가겠습니다. 네, 석류 하이볼 드세요. 네. 제가 매실 하이볼 먹을게요. 바른 마른 말. 전 닭갈비 사리 하면은 무조건 우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면 안 돼, 안 돼. 우동 사리가 진짜 제일 맛있음. 전 그래서 머리에 우동 사리를 항상 넣고 다니는 거잖아요. 마치 겨울에 2,000원 붕어빵을 위해서 갖고 다니는 것처럼? 언제든 볶아 먹을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제 별로 안 남았다면서요. 싸무세요, 사무라이야. 지가 언제 들이쳐놓고. 그거 몰라요? 나는 돼, 넌 안 돼. 이제 바로 삐삐뽕. 송이 한 번만 먹어봐세요. 아, 새끼 베스킨이에요 무슨? 난 송류가 더 맛있다. 나도 송류가 더 맛있어요. 가져오세요. 에이드 같아요. 그렇게 술 맛이 안 세네. 일단 우동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뇌에서 이제 우동을 뺐기 때문에 빨리 다시 채워 넣어줘야 되거든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려면 우동 충전. 우동 사리는 우동에 먹는 게 아니고요. 이 닭갈비에 먹는 우동이 제일 맛있더라. 맞아. 볶음 우동보다 닭갈비 안에 있는 우동이 더 맛있어요. 단사물, 단사물. 아, 우동 사리가 너무 잘 어울려. 제가 진짜 닭갈비만 먼저 끝내고 싶긴 한데 정말 갈 길이 멀어요. 야, 김치찌개 울었어. 날 잊은 거니? 오, 돼지 돼지. 돼지 김치찌개인데? 고기 사이즈. Look at this, ma'am. Look at this, ma'am. 야들, 야들. 아, 김치 진짜 치트키다. 김치가 여기 좀 자부심이 있나 봐. 김치가 예술이다. 이렇게 다 적혀 있네. 아, 안 되겠는데? 왜? 소주 한 병 먹어. 오, 아. 소주 한 두 잔만 할게. 두 잔이가 하이볼 두 잔만 하는 거죠? 아, 옥수수 전. 얘도 의미 있네. 아우. 옥수수가 알알이 박혀있네. 근데 여기 직장인들 저녁에 딱 밥 먹으면서 반주하기 괜찮은 것 같아. 그니까 반주 반주. 응. 우와, 바삭하니 맛있네. 식자마자 옥수수 맛이 난다. 근데 와이프가 엄청 좋아합니다. 요즘 저희 집에 옥수수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해먹어야겠다. 우리 집도 옥수수 되게 많거든요. 옥수수 좀 줘? 응, 이렇게 맨날 털어놔요. 와이프한테 한 대 맞으면 털리고 아침마다 수그룩해요. 야, 거기는 식재료가 끊이질 않는다. 우동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배부른 집 아니에요? 요건 돈까치 볼.
고기 완자를 튀긴. 생고기가 들어간 돈가스보다는 좀 더 고기 완자 또는 만두 속 같은 느낌으로 간고기 훨씬 먹기 편하네. 사실 삼선회관은 인기가 많아요. 나 몰랐구나. 지금 이제 김치 닭갈비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광고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애초에 장사가 잘 된 집이야.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 신메뉴를 좀 많이 내주세요. 그럼 저희 또 올게요. 달달히 냅시다. 처음 먹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삼선회관? 우와. 저희 아까 셀프바 가니까 볶음밥을 해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 근데 저희는 이거 주먹밥 시켰으니까 주먹밥 넣어서 해도 맛있다고 하더라고. 조금만 넣을게요, 옥수수. 아 근데 옥수수 넣어 진짜 맛있어. 공격적으로 가보자. 아 소주 나왔네. 소주 삐리삐리뽀 빠리삐리뽀. 야 진짜 하이볼로 오늘 아주 고상하게 끝내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요? 아우 큰일 났네. 다네 아우. 야 이것도 맛이 없을 수 없다. 이거 맛없다고 하잖아요. 국정원에서 잡아가요. 아유 다행히 노스 코리안 이라면서. 아 좋다. 와 김치말국수 까먹고 있었다. 무더운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메뉴. 김치말국수 리틀 포레스트 같아 그거. 지금 밖에 햇빛 아래에서 이렇게 딱 국수 많은 거. 친환경적인 국수. 아 맛있겠다. 저부터 먹어도 돼요? 리틀 포레스트의 그 김태리? 김태리 씨 한번 먹어주세요. 오 쉣 리틀 포레스트가 아니라 리틀 포레스트 건프. 상큼해. 맛있다. 오시면 좀 취사 선택을 할 필요는 있네. 밥을 먹을 것이냐 김치만 국수를 먹을 것이냐. 근데 박경범이랑 온다? 둘 다 먹을 수 있죠. 네, 이제 좀 편하게 먹으면서 오늘 마무리 한번 하시죠. 저는 모든 닭갈비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오늘부터 저는 그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마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후 학계가 술렁였던 것 같은 것이죠. 닭갈비계의 상대성 이론. 김치! 닭갈비. 광고주님 뒤에서 흐뭇하게 보고 계시지. 어차피 저기 앉아 계셔. 삼선회관 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김치가 치트키라 돼지고기를 넣어도 닭을 넣어도 맛있는 거죠. 근데 닭갈비 김치랑 하는 거는 많이는 못 본 것 같거든? 되게 특별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집. 그리고 저녁에 요거 점심에 요거 끝납니다. 되게 그 본질적인 맛도 되게 잘 살렸고 트렌디한 메뉴도 있어가지고 그런 조합해서 드시면은 솔직히 가족끼리 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영상 올라간 날 기준으로 그 다음날 복날이에요. 말복이거든요. 사실 초복 중복 때도 했었는데 말복에도 김치 닭갈비를 시키시면 당일 한정으로 50% 할인을 한대요. 삼세판이란 말이 있죠. 마지막은 잡는다. 뭐 저희한테 광고를 일찍 주셨으면 초복 중복도 잡게 해드렸을 텐데. 잡았을 거예요. 저희 의리로 마지막 것만 잡읍시다. 네? 건달이세요. 영상 재밌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모두 부탁드리고요. 함께 보면 더 즐거운 채널 아재 시당도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짠.